자, 오늘은 여기가 김포공항 국제선 지하차장입니다. 국제선 지하차장에서 일산 웨스턴돔 비동 주차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가실 때는 머리 위에 나가는 곳 혹은 출구 표시를 무조건 따라가시면 됩니다. 뭔가 방향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감이 좋으신 분들은 방향을 막 찾아서 나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표지판만 보고 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아직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내비 안내는 무시하셔도 괜찮겠죠? 자, 공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공항 안의 도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자, 여기서 난 또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왼쪽에는 바닥 유도선과 함께 국제선과 국내선 출발하는 비행기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타는 곳으로 이어서 이어져 있죠? 좌회전입니다. 자, 잠시 후 오른쪽 도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앙 저기 분리대 보이시죠? 분리대 너머편 오른쪽 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시 후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자, 다음 안내까지 직진이라고 했으니까 끝차선 타면 우측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앙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이런 안내를 들었을 때 내비를 얼만큼 가야 되지 하면서 보니까 지금 4.5km 정도 쭉 직진을 해야 되네요.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운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 강을 건너간다면 한강 기준으로 한강을 건너간다면 어떤 다리를 건널 것인지 그리고 서쪽과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올림픽대로를 탈 것인지 강변대로를 탈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구별을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땐 어떤 다리를 건널 것인지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땐 강변도로와 올림픽도로 중 어떤 걸 탈 것인지 강변도로에는 자유로와 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조금 내비를 미리 보거나 판단했을 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km 앞 가양대교 킨텍스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킨텍스 파주 금촌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자, 이 행주대교를 건너서 행주대교 북단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자유로를 타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왜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비게이션까지 고개가 안 돌아가더라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전방 도로상의 표지판이 굉장히 꼭꼭꼭 써 있습니다. 잘 아까 출발할 때도 내비에서 안 되는 행주대교를 건널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행주대교 건널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표시라든지 가양대교 킨텍스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바닥에 표시, 행주대교 뭐 이런 것들을 파주, 보고 금촌,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그대로 쭉 따라오니까 편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 1km 앞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빠지는데 우측으로 빠져서 이어서 왼쪽 도로라고 했으니까 우측으로 빠지면 갈림길 두 개가 나오는 것 중에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500m 앞 가양대교 킨텍스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킨텍스 파주 금촌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킨텍스 파주 금촌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머리 위에 표지판도 한번 보시면 킨텍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이시죠? 자, 첫 번째는 여기 아니고 킨텍스 가양대교 보이니까 들어와서
이어서 좌회전 좌측 도로라고 했으니까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 1차선 이용해서 잠시 후 킨텍스 파주 금촌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킨텍스 파주 방면 왼쪽 도로 두 갈래로 나뉘죠? 왼쪽 도로에 파주 킨텍스 써있죠?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자, 다음 안내까지 직진이라고 했으니까 내비게이션 살짝 봐주고 6.5km 한참 가야 되겠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중앙도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1km,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6.5km 진행해야 되니까 중앙도로로, 도로 중앙으로 정상변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계속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다면. 2km 호수공원 일산동구청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자, 2km 앞에 출구하러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자, 2km 앞에 나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차선 바꿀 겁니다. 우측으로. 500m,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1km 호수공원 일산동구청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자, 1km 앞에 출구니까 이제 붙을게요. 우측 끝으로. 시내 주행할 때는 보통 안내 500m 들으면 준비하시면 되고 고속도로나 이런 고속화 도로들은 500m 호수공원 일산동구청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2km부터 준비하고 1km 미만이면 완전히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내는 500m 안내부터 준비하고 300m면 완전히 붙어주는 겁니다. 물론 시내에서는 잠시 후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물론 시내에서는 300m부터 준비하면 줄이 쫙 이어져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건 멀리 보고 판단해서 줄이 길다 싶으면 미리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1km 앞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자, 지하차도 옆길 우측으로 빠질게요.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앞 호수공원 킨텍스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자, 300m 앞 좌회전 다 왔네요. 이제 300m 앞 일산동구청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자, 300m 앞에서 우회전하니까 바로바로 붙어주는 게 좋겠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 신호가 직진이기 때문에 좌측 가볍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주차장, 비동 주차장 있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주차장 입구까지 왔으니까 안내는 종료가 됐고요. 자, 지하차장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영상인데 또 골뱅이가 나오네요. 좁을 것을 예상해서 우측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서 자 전방 차폭감 보면서 전방 우측으로 붙으면 되겠죠. 왼쪽으로 도니까 왼쪽 사이드 가볍게만 체크해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가는 부분은 발도 잘 보세요. 평지되면은 브레이크 살짝 뗐다가 다시 또 꺾일 때 브레이크 가볍게 터치 하면서 천천히 우측 차폭감 타이트하게 내려가면서 왼쪽은 얼마나 여유있지? 가볍게 한 번만 체크해주면 아 여유있구나 하는게 확인됐으면 자꾸 안 보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좁은건 아닌데 그렇다고 넓거나 여유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자, 들어갔다가 돌려서 바로 올라오는 것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한층 더 내려갑니다. 여기도 좁으니까 우측으로 크게 돌아야 돼요. 자, 2층으로 내려가는 곳은 그냥 일직선으로 한 번에 끝나네요. 그래서 내려오면 요가 됩니다. 자, 좌측으로 꺾이는데 여기서만 봐도 입구 되게 좁거든요. 그런 경우에 왼쪽으로 미리부터 붙지 말고 이렇게 크게 돌아서 입구 정확하게 확인하고 크게 돌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곳들은 아 왼쪽이 입구구나 하면서 왼쪽으로 미리부터 입구 확인은 한 상황부터 막 왼쪽으로 와버리시면 돌아 들어가기 힘듭니다. 옆구리 찍힐 수도 있어요. 쭉 돌아서 나가는 곳 표지판 보고 여기 왼쪽인데 여기도 좁다고 판단하고 우측으로 붙어서 왼쪽 나가는 입구 사이즈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도셔야지 쉽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도는 거면 차폭감 확인하면서 여기도 굉장히 좁아 보이죠? 우측으로 붙어서 우측 차폭감 확인하면서 길 보면서 쭉 도시면 왼쪽 붙는 쪽 크게 체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차 한 대 지나가는 곳이니까 우측으로 타이트하게만 붙어주세요. 그런데 저 타이트하게 붙어야 되는 곳에 너무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왼쪽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서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공항 국제선에서부터 일산 웨스턴동까지 내비를 찍고 와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